시그넛 크립트 올리고 있는 노재욱 선수 회색 건대도 노재욱 선수 위치는 4시 자 5시 진영이 분홍색 건 분홍색 그런데 중립 영웅 빌드를 선택을 한 이영주 선수입니다. 노재욱 선수의 저 GL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군 럭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뭐 노재욱 선수가 바로 달릴 가능성도 있고 달리지 않을 가능성 뭐 거의 반반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한국의 진간이 뭐 엄연서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있겠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은 뭐든지 최고거든요. 엄친아가 될 수도 있겠고 뭐 꼭 엄연서 선수를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맞습니다. 엄연섭 선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엄연섭 선수요. 엄연섭 선수가 네. 지금 호스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엄연섭 선수가 한번 지금 써본 건데. 엄연섭 선수가 네. 노재욱 아 재욱이 형 때문에 자기 망했다고 자기 이미지가 완전히 망했다고. 엄연섭 선수 사실 네. 노재욱 선수만 아니었으면 굉장히 어떤 꽃미남 순정 만화의 주인공 뭐 이런 네. 어떤 이미지로 갈 수 있었는데 노재욱 선수 때문에 완전히 이미지가 굳어버렸거든요. 괜찮아요. 엄연섭 아니고 엄친아라고 우기면 되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옆자리라는 걸 확인을 하고 노재욱 선수의 지금 이영주 선수 머릿속은 조금 복잡해지죠. 이렇게 되면 뭐 옆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아픔을 받는 것 자체가 이영주 선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초반에 어찌 보면은 약간의 무난하다 싶은 그런 상황이 나왔다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초반부터 알타가 깨졌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 자 고우리 일단은 자 이거 세컨 아니 선영 못 싸게 하는 건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맞게 엠신공 하겠다는 거거든요. 나오자마자 포탈 타게 만들겠다는 생각인데 자 자리 잡기 전에 엠신공이 아 이거 자리 그렇죠 약간 내려오고 그렇죠 막으면 그런데 갇혔어요. 아이 나왔어요. 뚫렸네요. 자 다크레인저가 일단은 안전하게 하하 이거 근데 초반에 또 이렇게 되면은 굴이 나무 채취하지 못했었던 만큼의 그 목재의 압박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렇죠. 크립트를 지금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그 홀업 타이밍에 일단은 좀 타이밍이 좀 늦춰지게 되는 네 겸치 안 주죠. 자 일단은 그러나 블랙에로우의 효과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사했기 때문에 해고는 네. 소환이 됐습니다. 블랙에로우 자체가 맞자마자 바로 소멸이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약간은 좀 남아있다가 소멸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맞고 나서 바로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없어지지는 않죠. 자 다크레인저 네. 네, 언데드 전에 나이트엘프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사냥을 한번 하기 시작해서 탄력 받으면 이야말로 광사냥이 가능한 또 아처의 이 1.4의 위력이 뭐 대단하기 때문에요. 끝없이 사냥하죠. 좋아요. 사냥하는 방법 굉장히 좋고요. 자 그러나 역시 노재욱 선수도 스틸! 그런데도 스틸. 스나이퍼거든요. 노재욱 네. 선수. 노재욱 선수가 FPS를 하면은 무조건 한번 네. 스나이퍼를 들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이 들어요. 자 홀 오브 데드 바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구불은 따로 사냥해주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역시나 만화번이 없기 때문에 데스나이트는 계속해서 구울들을 대동하기에는 또 아무래도 부담이 있죠. 다크레인저와 아처의 네. 1.4의 구울이 순식간에 또 잡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따로 사냥을 해주는 것도 있겠습니다. 저도 지금 사냥을 하고 있는데 따로 사냥을 해주는 것도 있겠고 아 지금 보고 있었네요. 따로 사냥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대인 다크레인저가 사냥을 하지 못하게끔 데스나이트로 계속해서 방해해주면서 오히려 나이트F의 본진으로 구울이 그냥 난입을 해버린 이런 식의 플레이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일단은 신경전 옆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서로 어딘가 사냥을 가기에는 바로 빈집 털이 들어오거든요. 털이가 그냥 들어와버려요. 네. 저 아이템 하나 먹어야죠? 팔아버렸나요? 먹고? 글쎄요. 뭐 먹고 팔았는지는 확인 안됩니다만 이거를 야 이거를 초반에 사냥하려고 했는데 저 멀럭은 뭔가요? 야 멀럭이 저 길목에서 하나 껴가지고 숨어버렸어요. 아 근데 이렇게 돼요. M신공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냥 하이드를 해버리는. 자 레벨업 재밌는 관계 많이 나오는데요. 이건 그냥 다 경험치 주는 거죠. 일단 뭐 세우기는 거는 뭐 본능적으로 세우기는 세웠습니다만 저쪽에 거 경험치도 먹고요. 깔끔하게 플레이를 잘하고 있습니다. 노재욱 선수도 두 선수 다 일단은 네.
크게 흠잡을 데 없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요. 네. 노재혁 선수 구호를 굉장히 많이 대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뭐, 저 블랙까지 올릴 수 있을 만한 나무 자체도 굉장히 잘 모이고 있고 또 나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적인 아마추어 유저들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크립트 그래브 야드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크립트가 또 올라가고 있죠. 계속해서 지금 옆자리이기 때문에 네. 서로 자리를 비우고 사냥 레이스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에 운영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바로 야, 이거는 지금 드래그 컨트롤로 어, 저 살렸어요. 구 드래그 컨트롤을 사용을 해서 아차들 잡아주는 플레이인데 자, 잔기 구란기 아차한기 바꿔주면 두 개 정도까지는 잡아야 되거든요, 이거. 그렇죠. 구란기 아차한기 바꾸면 언제든 손해입니다. 아, 이거 잡겠네요. 아, 지금 워가 쳤나요? 워가 때리지는 않았고요. 왜냐면 워는 때릴 수 있을 만한 기능 자체가 없어요. 강제 공격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상태에서. 만약에 강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A버튼 눌러야 되는데 A버튼은 아처고요. 그리고 우클릭으로 강제 공격하게 되면 랠리 포인트가 찍히죠. 그렇군요. 워가 마치 아처를 때리는 듯한 네. 모습이 나와서 는 웨이크고 그렇죠. 뭐 거의 이런 스타일이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뭐 김기동 하면 잘못했는데 기동 형님이 좀 소식이 뜸한 기동 형님도 뭐 연예인이기 때문에 연예인이 인기가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네. 자 그래도 지금 한번 데스나이트가 2레벨 절반 정도 경험치고요. 다크레인저 경험치 한번 볼까요? 2레벨 초반. 자, 아 이거 아처 봤어. 아 아처가 아니고 저 가구리를 봤죠. 자, 그리고 팬더렌 브루마스터. 이거는 본능적으로 나오는 N 버튼 팬더렌 브루마스터. 그 예전에는 이 이제 부부 사기단에서 네. 워든과 팬더가 이제 부부 사기단이었습니다만 요즘 언데드에게는 네. 사실 다크레인저 팬더가 부부 사기단이에요. 팬더는 네. 마누라를 계속 바꾸고 있죠. 워든이었다가 뭐 네. 다크레인저로도 재혼인가요? 재혼은 뭘까요? 원래는 워든하고 부부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크레인저로 이제 부인을 바꿨으니까 아. 재혼을 한 거죠. 이제 워든하고는 이혼을 하고. 그런데 요즘에 또 간간히 만나기도 해요. 네. 간간히 또 나오거든요. 워크판 사랑과 전쟁이죠. 금요일이면 찾아온다는. 금요일에는 AWA 안 하죠. 맞습니다. 자, 지금 저 가겐톤 시터트를 사이에 두고 네. 아. 치열한 신경전. 뭐 그렇게 좋은 아이템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이쪽 지역 저쪽 지역을 이제 사냥을 함으로 인해서 뭐 경험치까지는 가져갈 수 아 가고란 게 멀럭이 인생에 걸어줬거든요. 네 저쪽 지역을 사냥을 함으로 인해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이득 자체는 일단 뭐 나중에 다시 설명 아 지금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계속 교전에 불틀어 말라가니까 설명하기 좀 힘든데 일단 계속 지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나이트엘프가 멀리를 나가지를 못해요. 멀리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운 데 있는 그 어떤 지역 자체를 사냥을 해야 되고 가까운 데 있는 지역 자체가 이쪽 지역이 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사냥을 해야지만 네. 포일스틸을 대비해서 아 그런데 프로텍션이 플러스 3 나왔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 지역에 좋은 아이템 안 나와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사냥을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멀리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와 경험치 차이를 갭을 벌릴 수 있는 지역 자체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영주 선수 지금 센스 있는 플레이가 어떤 게 또 있냐면 본진 지역에 있는 위습 자체를 상대방과 붙어있는 지역에서 위습을 전부 다 빼버렸죠. 어디 가서는 왼쪽 위에 맨 왼쪽 위에 여기저기 지금 퍼트려 놓은 거예요. 여기저기 퍼트려 놓으면서 최대한 가고일의 피해를 덜 받겠다는 그런 본진에 들어와봐야 가고일이 어떻게 데미지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가고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오바는 왔으나 자, 이렇게 되면은 네. 노지혁 선수 일단은 분위기는 지금 저 트리인가요? 예, 트리를 본진 지역에다가 하나를 또 지어놔서 하나 잡히네요. 안 잡혔나요? 잡혔어요. 자, 트리를 봤으면 이거 트리 멀티 무조건 저지해야 되거든요. 이 타이밍에 박승현 선수가 사실은 이 타이밍에 가구이를 정말 잘 써줬기 때문에 네. 나이트 테이프 정말 강하다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옆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피해를 지금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런데 데스나이트 체력이 좋지 않아요. 없는데, 아처밖에 없는데도 어떤 피해를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영주 선수 네. 경기 스타일이 화려하진 않습니다만 네. 역시나 운영의 센스가 정말 발군인 선수고요. 네. 그래서 트리로 사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거는 노재혁 선수에게 이영준 선수에게 조금씩 일단은 주도권 엠진공으로 지금 돌아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어차피 돌아가지는 않을 건데 어? 경험치 가져갔죠? 언데드가 가져갔어요! 가고일이 경험치 가져갔어요? 그러면 데스나이트가 3레벨을 찍죠! 스나이피! 스나이퍼는 이거는... 데스코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와! 자. 3레벨이 안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3레벨을 찍는 거고 대단합니다! 가고일도 스나이핑이 돼요! 야, 이거 야비 나오는데요? 일명 전문용어로 야비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야비라고 가로질러 들어가는 그렇죠. 영지 선수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하게 경기는 하지만 야비를 자 일단은 네. 멀티를 시도했기 때문에 이터니티는 가지 않고 네. 지금은 일단 멀티를 시도를 합니다. 네. 이거를 견제를 잘하면서 하지만 지금 프렌즈업까지 끝나있는 굴이 다수가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어드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멀티까지 시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습을 대도 위습은 지금 뽑지는 않고 있네요. 자 블레츠 버리고 여기서 코일 실수 지금 뒤에서 크립들이 돌아가주면은 이영준 선수에게 고마운 거고요. 글쎄요 지금 마나를 힐링스크롤 힐링스크롤 있네요. 힐링스크롤 있으면 얘가 또 달라지거든요. 이거 힐링스크롤이 있고 없고 차이 때문에 구울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리고 해골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 차이 굉장히 많이 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빼야 돼요. 자 드라이어드 뒤쪽에, 한 개씩 드라이어드 한 개씩 계속해서 잡아내고 있습니다만 뒤쪽에 드라이어드 백업이 굉장히 강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빼야 되는 상황이고요. 빼야 되죠. 구울 다 잡혔나요? 구울 다 잡혔어요. 해골로 다 소환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3레벨 후반까지 지금 보시면 경험치를 보시면 네. 역시나 드라이어드 아처도 좀 꽤 잡아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구울이 없다면은 싸움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구울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본진 구울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지금은. 하지만 본진에 움직이고 있는 미니메스상에 뭐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가고일을 찍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한 타이밍에 구울을 찍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자 가고일만 따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영준 선수 입장에서 신나죠. 그렇죠. 멀티 안전하게 이제 가져가게 되고 아처도 네.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데다가 어떤 원샷 원킬도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못 잡죠. 자 그러나 디토네이트 했기 때문에 위습을 제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공업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이렇게 되면은 지금 계속해서 무적 대형 힐링 뒤에 난리 났어요. 데스나이트가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글쎄요, 해골들이 이제는 압박이죠. 자, 리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 해골을 소환되는 해골을 대비해서 디스트로이어를 뽑을 것이냐 네. 애매하거든요. 디스트로이어 뽑아도 어차피 드라이어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네. 자, 지금 더스트를 아처가 숨어있다라고 생각을 드라이드는 아처가 숨어있다라고 생각을 지금 방금 전에 아처가 죽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한 화면 안에서 이제 더스트가 묻기 때문에 그렇군요. 더스트가 숨는 거를 바로 더스트를 뿌려서 잡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상점제 사냥하는데 이용 선수가 좀 확인한 것 같은데요. 뭐죠? 일단 아이템 먹고 빠지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에 걸렸기 때문에 또 아무것도 못하고 코엘 주고 포탈 타더라도 어차피 가오일은 죽어요. 자, 인스네어로 두 기가 한 기 살렸어요. 보여주면서 한 기 살리네요. 네. 그럼 각오에 한 기만 일단 잡힌 상황이고요. 양 선수 전부 다 뭐 대단한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책도 크게 뭐 좋은 책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두 선수 다 플레이는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 이영주 선수가 조금 좀 깔끔한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노재욱 선수가 판단을 조금 잘못했었던 부분이 어떤 게 있었냐. 상대의 멀티 지역에서 파고 들어갈 때 상대 트레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트레이랑 같이 끼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둘이 제대로 달라붙지 못했었다는 점도 이제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포탈 타야죠. 힐링스크롤 쓰면서 그냥 몇 개 더 잡겠다는 생각인가요? 포탈 탑니다. 가고일 한 개 잡히고 드라이어드 한 개 잡히고 드라이어드 두 개 잡히는 소리 들렸고요. 네. 이러면은 위쪽 지역에 있었던 스타팅 포인트도 연주 선수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지금은 빨간색 지역, 오거 지역을 그냥 잡으러 가나요? 자, 그러나 멀티를 견제하러 오면은 저기 사냥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머리 부분을 지금 사냥을 하러 가기에는 자신의 멀티 지역도 좀 압박이 될 수도 있는데 뭐 포탈이 있기 때문에 바로 돌아올 수도 있겠고요. 역시 사냥하는 것은 포기하고 지키러 네. 와야 되죠.
멀티가 날아가게 된다고 그만큼 테크가 느린. 아 지금 길이 있는 야비길이죠. 야비길 저 워가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킹오브파이터 할 때 야비 쓰는 애들 진짜 죽이고 싶더라고요. 어 이거 보조셉 태우고 바로 보냈던 것 같고요. 어 이거 일단은 인텔도 골드마인은 파괴는 시키는데 데스나이트 이거 포탈 타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노바로 미습들 견제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포탈 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주 사일런스 걸어놓고 리치 때리죠. 포탈 생각 포탈 넘겨. 어 힐링 스크롤 있었어요. 아 근데 힐링 스크롤 지금 쓰기엔 자 코일 그냥 코일 줘야죠. 어, 아 여유 있게 줘도 되거든요. 네. 꼭 저렇게 준단 말이에요. 미리 줘도 꽉 차지는 않는데. 자 일단 인텐글드 골드마인을 한번 파괴를 시켰기 때문에 자원 채취하는 네. 시간은 조금 벌긴 했습니다만. 네. 자 노재욱 선수는 지금 각오일 이후에 야 노재욱 좋아요. 노재욱 좋아요. 지금 12시 봐야죠. 멀티하는 거 지금 취소시키러 올라간 거거든요. 저게 코일 한번 더 써서 살려야죠. 어, 포탈 포탈을 탑니다. 네. 글쎄 코일을 살려서 돌아가기에는 오히려 더 부담이 됐다고 생각하나요? 어? 12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멀티죠. 오 이게 그 미니맵상에서 그냥 저 색깔을 보게 되면은 노란색이 아니고 약간 좀 그 검은티티하게 변하면은 언데드가 이제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투 크립트가 아니죠. 지금 투 슬래트하우스가 네.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는 투 로어 체제. 그렇다면 투 슬래트하우스 체제가 굉장히 좋게 작용합니다. 아 이건 한계한게 큰데요. 즉 드라이어들 한 개 한 개 끊어져도 지금 사실은 조금 아쉬울 판인데 노재욱 네. 선수는 하지만 뭐 노재욱 선수 어? 11시 앞쪽 멀티 지역에 분홍색을 혹시 잡아줄 수 있나요? 자 브레서 파이어 쓰고 자 리그네이션 자고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 슬래트하우스 두 군데에서 뭔가 돌아가고 있는데 상점 파괴되는데요. 뭐 살 거 사줘야 돼요. 근데 돈이 없네요. 아 살 거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일단 오시디언스 채출 한번 눌렀기 때문에 아 어 빨간불 들어왔어요. 고만기를 잡아냈고 자 지금 완전히 인구수 막혔습니다. 자 사일런스 글쎄요 가고일 자 리치 코일 줘야죠. 리치는 힐링 스크롤로 살리고 글쎄요 자, 드라이어드 많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죽는 뭐 터지는 소리보다는 드라이어드가 죽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고요. 무적 포션도 있고 보조 스태프도 있고 자 11시 지역에 멀티 봐야죠. 11시 지역에 멀티 아처 두기가 정찰을 갔어요. 네. 아처 두기가 정찰을 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처 정찰을 안 하는데 말이죠. 그렇죠. 살아있는 아처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다지 효용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정찰용으로 또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이영주 선수네요. 네. 그래도 언데드에게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상대가 데몬 헌터가 없기 때문에 마나를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다. 라는 점 정도는 이제 들 수 있겠습니다만 본진에 날아갔었던 두 개의 어떤 그 지그랏. 시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참 나오기가 애매해지고 있죠. 그리고 디스트로이어를 뽑을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지금 안 되고요. 자 노재욱스 일단 스톱홈 타이밍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브레서 파이어가 안 날아왔어요. 뭐, 맞자마자 바로 스톱홈을 눌러준 듯한 그런 느낌. 아래쪽에 있는 굴들을 신경을 써줄 수 있을지도 그 신경 못 쓰고 있어요. 자, 보조 스텝 태우고 이제 드라이더 노려주고 자, 아, 이거는 보조 스텝을 태웠기 때문에 그렇죠. 대형님이 보조 맞았고요. 무적 보조까지 쓰게 해야 돼요. 아, 4레벨업 4레벨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어요. 언데드가 데스나이트 오 데스나이트가 갈 때가 데스나이트 갈 데 없어요. 포탈 타야죠. 포탈 아래쪽으로 거의 완성이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아 근데 브레스 오브 파이어 각오를 제대로 맞았고 완성이 아직 안 됐나요? 완성이 아 데스나이트 리치비켜 리치가 데스나이트 킬을 GG 노재수 GG 선언하면서 이영주 선수가 8강 진출에